제가 이제 나이가 좀 젊게 보이죠? 예, 젊게. 근데 제가 손녀 한 명에 손자 둘이 생겼어요.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겠어요. 손자 손녀한테는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다. 제가 능력만 되면요,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그냥 손녀 손자분요, 할아비 할아버지 이런 데막 그냥 다 주고 싶다 줘. 근데 아무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다 해주고 싶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우리 살려내려고, 우리 살려내려고 죽는 데까지 그냥 뭐 이게 뭐 돈 좀 써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진 것 중에 귀한 것좀 주는 게 아니고 그 생명보다 귀한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우리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으면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 아들의 생명조차 우리에게 주셨는데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왜안 주실까? 왜안 주실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거 주셨는데, 아니, 근데 왜안 주시죠? 이건요, 왜안 주시는가 하면, 춤은 못 감당할까 봐. 여러분, 오늘 밤에 돈을 천억을 누구한테 줬다. 내일 아침에 돈 천억이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요, 저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돈 천억이 더 주어지면요, 뭐 미국 같은 경우 로또가 이게 막 천억 단위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1200억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천억이 주어졌다. 여러분 지금 액수가 적어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올려드릴까요? 그랬을 때 이게 단순히 돈으로 치면 이게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또 막 천억, 뭐 500억, 천억 받은 사람들 조사를 해봤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본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렇게 많은 돈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나 쭉 조사해버린 거예요. 거의 다 가정이 깨지고요. 자녀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옳게 사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택한 백성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차치하고라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딱볼때 하나님이 뭐예요? 머리털까지도 다 숫자를 세시는 분인데 우리의 수준을 우리 그릇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마지막에 열두 아들들 예언적 축복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쭉 축복하면서 똑같은 축복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의 이 감동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눈이 안 보였잖아요. 열두 아들들 로우벤보다 다 머리에 손 얹고 축복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딱 보이는 겁니다. 열두 아들. 야곱은 젊었을 때는 자기중심적이고 머리를 의지했지만 이 얍복강에서 깨어졌잖아요. 한덧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탁 손듣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주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What i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입을 모릅니까? 그게 뭔가 하면 네 정체가 뭐냐? 이건 겁니다. 네 정체가. 20년 동안 객지에서 살면서도 야곱은 계속
계속 머리를 굴렸잖아요. 삼촌 재산 다 빼앗으려고요. 머리 굴리고 머리 굴리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살만하게 됐지만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분량은 야곱을 향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은 야곱이 조금 살 만큼 그런 물질적으로 좀 살 만큼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잖아요. 열국, 제가 열국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은 뭐 김치국 종류인 줄 알더라고요. 모든 나라, 열국 모든 나라에 너를 통해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이 흐르고 구원의 은총이 흐르고 많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야곱의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자꾸 머리 굴리니까 하나님께서 딱 야곱오라 이건 손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야곱이 지금 요 수준 가지고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강적을 딱 앞에 가로막게 하는 겁니다. 초강적 누구라고요? 초강적. 아이 우리 임미희 권사님하고 좀 빨리 왔으면 내가 특송 시키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 그냥 성악가들 우리 교회도 좀 괜찮게 노래하는 분도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초강적을 딱 그래서 나온 드라마 그 저기 텔레비 그 뭐요 저기 프로그램 이름이 강적들이잖아요. 강적들 초강적을 딱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서는 초강적인 누구의 애스입니다. 형 애서 자기를 20년 동안 젊음에 죽이려고 했던 애서. 근데 20년쯤 지나서 이제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겠지 하고 이제 재산도 좀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애서가 그걸 알아듣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마 군사를 샀겠죠. 용병을 샀겠죠. 동원해가지고 그 동생이 오는 길을 향해서 맞은편에서 막 달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이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사가지고 맞은편에서 막 달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동생을 환영하러 오는 겁니까? 지금 죽이러 오는 거예요. 환영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니 환영하러 온 사람이 400명의 군사 거느리고 오겠어요? 그때 딱 야곱이요. 왜 인간의 자기 머리로 굴려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들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강적들을 만나요. 강적. 어떤 경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환경일 수도 있고요 재정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강적을 안 만나면 좋잖아요. 그죠? 약골들만 만나면 좋은데 이 하나님은 참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만들어 쓰실 사람은요 강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손을 드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20년 동안 야곱이 막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밑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형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혼자라면 혼자. 결국 인생은요 단독자입니다. 케르코글 말처럼 단독자, 단독.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예요. 다 우리가 부부가 살아도요 여러분 인생은 다 단독자입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너무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섬기는 거지. 섬기고 내가 베풀고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람이 의지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마음 딱 갖고 있으면요 당합니다. 그게 배우자가 되든 자식이 되든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가 되든 딱 내가 누군가를 내가 난 저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그 순간에 전혀 솔직히 우리 장로님들도 와 계십니다. 나도 안 믿어요 장로님들도 내가 뭐. 나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가요 뭐 불신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섬기는 거죠. 섬기고 사랑하는 거지. 아 내가 어떻게 아 저 장로님들은 오늘 부흥에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나를 평생 잘 밀어줄 거야.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지. 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지. 사람이 밀어준다고요? 그 마음 갖다가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의지하라고 했지 조금만 사랑하고 바른 사람 믿으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내 한 구절만 있으면요 내 사람 믿겠어요? 그런 구절 없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trength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도 안 믿기로 했어요.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네,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지. 나는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사람 딱 의지하다가 하나님이 너 하면 큰코 다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의지의 대상이야. 저 넓은 가슴으로 내 남편이 나를 꼭 안아주겠지 품어주겠지 어려울 때 나를 꼭 다듬고 있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몸 못 가누는 사람이 뭘 안아주고 뭘 아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힘 주시면 잠깐 그런 거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집에 들어오면 들어왔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는 거지. 힘 주셔야 이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힘이 생기는 거지. 인간은 저 자기 중심적인데요. 아담이 은혜가 충만하고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았을 때는 아담을 어떻겠습니까? 하와를 보는 순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뿅 간 겁니다. 그냥 어동동 내 사랑. 하와를 보는 순간에 자기 존재의 의미가 된 거예요. 와, 내 뼈 중에 뼈라는 건 뭐예요? 자기 분신 중에 분신, 자기 존재 실존의 의미라는 겁니다. 하와가 내 실존의 의미가 하와 내 생명 같은 하와. 조금 지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 선악관 한번 따먹고 하나님께서 너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아까 조금 전에 뼈 중에 뼈요 내 생명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저 여자가 하나님 내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 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사람은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막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는요 부부간에도 다 옷도 벗어도 그냥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안 들어서면요 옷가게가 안 될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들어오니까 감추는 거예요. 자꾸 가리고 부끄러워하고 왜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지적하니까 허물을 지적하니까 서로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사람들끼리 다 감추는 겁니다. 다 자기 감추고요. 이게 제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사실.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의지해요? 누가 이것도 다 여러분 그렇다고 부부간에 무정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부간에 참 행복하게 잘 살아요. 우리 부부간에 잘 삽니다. 그럼 부부가 목회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럼 맨날 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도 오늘도 막 전화하고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예, 그렇게 하고 얼마나 그런데요 얼마나. 그래도 안 믿습니다 제가.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의지해요. 그냥 내가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지. 천사는 꼭 나를 받쳐주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내가 사랑하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사람은요 머리가 강하잖아요. 머리가 강하고 20년 동안 무섬살이 하면서 이게 안 깨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초강적을 맡긴 겁니다. 그게 형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20년 동안 헤어졌다면요 형제끼리 만나면 다 풀어버려요. 근데 동생 야곱이 형한테 잘못한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네가 형아라고 팔아버렸잖아요. 네가 형아라고 팔아버린 겁니다. 지가 판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는 대로 그드는 겁니다. 근데 굳이 잘못한 게 있다면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한테 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형인 척하고 아버지한테 변장을 하고, 이게 형 에서가 이제 몸에 털이 좀 있으니까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축복기도를 받았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근데 왜 에서가 안 푸냐? 20년 동안 되는 게 없잖아요. 아, 저분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쥐가 팥죽 한 그릇에 당장 눈에 보이는 먹을 것 때문에 쥐가, 따라합시다, 쥐가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표피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거 따라가다가 쥐가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 그 아버지가 축복기도 할 때도 야곱한테 축복기도를 다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한테, 형인 줄 알았지만 축복기도를 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 축복의 분량이 얼마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복은요 심는 대로거든요. 심는 대로. 우리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우리 수정 가족들, 또 모든 하나님 백성들,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이요, 두 손을 팍 듭니다. 야복강에서 홀로 남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풀어야 되는 거지. 누가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 여러분이 저한테 해줄 수 있게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손드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아니 좋은 말 할 때 빨리 손듭시다. 하나님께 손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니, 나 살려주세요. 그 절박한 야복강에서 기르스는요 뭐 미사여구 막 기도의 은혜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도 안 해. 그냥 그때 기도는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밤새 기도하는데 야곱이 기도하는 내용을요 씨름했다고 해요. 씨름. 이름 씨름하면요 힘이 비슷한 두 사람이 딱, 씨름이 힘이 차이가 나면요 시작하면 금방 몇 초 안에 끝장나요. 힘이 센 사람이 싹 들어서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시간이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끌었다는 게 뭐예요? 힘이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힘을 다 비슷하게 한 겁니다. 야곱을 깨뜨리려고. 그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 붙들고 씨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져줬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이, 야곱을,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때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야곱, 육적으로 살던 야곱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누군가 씨름해서 이기려면 힘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때는요 기도할 때 막 힘을 쓰고 막, 아니 진짜 이게 서서히 저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이렇게 산상 집회하고 그럴 때는 이런 좋은 예배당이 잘 있잖아요. 산에서 막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럴 때 막 산에 집회할 때는 강사님이 소나무 하나 뽑아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나무 뿌리가 안 뽑히긴 안 뽑혀요. 그만큼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기도할 때는 막 울습니다. 막 기도하다 막 땀, 그러다가 막 이 불 받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막, 막 기도하고 막 해결하고 막 그러다가 막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양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야곱이 지금 교양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마당인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 한 사람이 확 깨어지니까 하나의 민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깨어지면 깨어진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요. 저도 제가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 확 깨어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만 20세 때 만 20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이게 그냥 조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물이 툭 튀긴 게 아니에요. 그냥 팍 그냥 막 정신없이 막 기도 5시간 이상 막 기도 와 막 울고 회개하고 막 바라고 막 야 그리고 딱 성전문 나서니까요. 야 여러분 나무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저 나무가 노래하는 걸 봤어요. 나무가 노래하는 바람이 노래를 하고요.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세상이요 저한테로 아무것도 엄마 아빠도 없고 세상에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전 대학 다닐 때 4년 동안요 옷도 한벌 가지고 붙었어요. 봄, 가을 한벌. 여름은 방학 때니까 학교 안 가서 입고. 겨울은 삼촌이 입던 옷 그냥 버린 옷 그냥 걸쳐져 있고. 자 그래서 신학대학원을요 대학 졸업하고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딱 한 겁니다. 신학대학원을 다 입학을 이제 세상에 대학 졸업하고 몇 살도 안 되는데 입학을 했더니요 20대인 저한테 1년 선배님이 저를 보시더니 마흔은 넘으셨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 모습이 어떤지 아시겠죠? 삼손이 입다 버린 오버 하나 걸쳐 있고 신학교를 갔는데 세상에 어제 그래 하고 그냥 삐쭉 말하고 이러니까 세상에 마흔이 넘게 오는데 마흔은 좀 넘으셨죠? 그러더라고요. 아, 늦게 신학교 오셨네요. 그래. 아, 그래서 얼마나 시험들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을 중매 섰잖아 제가요. 우리 부부가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의 절친 중매 서가지고 지금 저 대덕 성결교회 목사님이 목사님 박 목사님 그 중매쟁이한테 밥도 한 번 안 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냥 막 기도하면 막 이 세상이 막 확 이렇게 확 오는 겁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막 확 기도하면 막 확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다시 한번 시작 확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아까 내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우리 아내를 첫 선을 본 겁니다. 우리 장모님들 분이 저를 신학교 때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대요. 저한테 너무 삐쩍 말랐더래요. 근데 삐쩍 말란 거는 장모님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목에서 쯔무 되고 그 눈이 팍 그때 기도를 제가 많이 합니다.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죠. 내일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팍 기도하니까 막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 만났어요. 내가 딱 돈가스를 시켰습니다. 돈가스 시켜 저기는 생선가스를 저는 시키고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기도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요? 뭐가? 그러면서 막 침튀기 가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막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하시고 막 기도하고 막 침튀 아마 돈까스 침 다 튀겼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3시간 동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제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고 막 10년 안에 세계 일주 시켜준다고 하고 막 근데 아직까지 세계 일주는 못 시켜줬지만 그래가지고 막 그냥 결혼했잖아.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장인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이제 결혼 허가를 받은 겁니다. 무릎 꿇고 두 달 만나지 두 달 만에 제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딱 저보고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식사 기도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막 도마 그냥 방략해. 그때 삼겹살 탁 이렇게 굽는데 기도를 하래요. 저 아직 결혼이 약속된 건 아닌데. 그래서 막 또 세게 기도했죠. 막 기도를 많이 할 테니까 딱 기도했더니 장인어른이 마음에 들어. 기도하는 분은 그게 있잖아요. 딱 이 소리만 들어봐도. 그래가지고 자꾸 쌈을 싸가지고, 이분이 속정이 많으신데 또 표현은 좀 없으세요. 이렇게 싸가지고 자꾸 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받아가 막 아, 그 연세 있는 분들은 잘 먹으면 또 이게 또 좋아져요. 막 계속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결혼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해서 살 집이 있냐고 그래요. 결혼해서 사람들이 가장이 되는 거니까, 아 신학교 이제 지금 신학교 2학년 1학년 마칠 때 그때 만나가지고 이제 2학년 되기 전에 결혼하려고 방학 때 그러니 집이 있어야지. 그때는 MDB 졸업이라 됐으면 어디 전담 전도사님이나 이런 자리도 알아보는데, 이제 막 갓 신학생이니까 그래서 뭐 방을 구할 돈이라도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결혼할 거냐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 거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제가 처갓집에 손 안 벌렸습니다. 도와준다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빨리 제가 독립해야 되는데 그럼 늦어지니까 싫다고 했어요. 물론 도움을 안 받아가지고 반지하로 들어갔죠. 반지하 막 아홉 편 창문지. 야 반지하니까 이 습도가 많아가지고요, 습기가 많아가지고 이 붙었던 도배가 다 떠가지고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 인사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천장도 그 도배가 다 떨어지고 할렐루야 하고 있고 온 책은 곰팡내가 다 피고. 그래서 이 딸 둘이 키웠어요. 그래서 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때요 막 기도하면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세계가 막 다르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힘있게 기도하는 거지. 제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뭘 다 갖추고 결혼하려고 그러자. 뭘 다 갖추고, 뭘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뭐 아니 뭘 다 갖추고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냥 그 믿음 딱 보이면 딱 잡아야지. 어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그래서 너희들 어떤 사람 스타일을 만나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그래 이경 목사님 같은 사람 만나게 되는 거야. 아이래 꿈깨라야. 야야 나는 방 한 칸 구할 돈도 없는데 반지하에서 시작할 수 있니 너? 아 병 창문 없는 집에서 시작할 수 있어? 도배가 그냥 맨날 인사하는데 그런 데서 살 수 있겠니? 예? 결혼하고 실눈 살림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우리 집 사람도 대단해요 그랬어요. 저를요 그런데 따라오는 겁니다. 야 참 사람 알아봤죠. 아 저도 결혼 잘했지만 우리 집 사람도 저가 잘했잖아요. 내가 신길에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이성준 목사님도 사모님 잘 만났고 사모님도 목사님 잘 만나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요, 네가 그래 준비만 되면 야곱이었을 때도 야곱으로 살 때도 하나님이 복은 줬어요. 그냥 머리 굴리고 그러면서 야곱 평생 불안했지. 불안함으로. 근데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니까 야곱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주인공 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오늘은 여호수아에게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오늘 성경 2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지금 아직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내가
그 왕과 용사들, 여리고 왕과 용사들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넘겨 줄 것이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저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야야야,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능하다. 올마이티 카드다. 내가 그냥 다 해줄게. 너는 뒷짐지고 있어.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준다고 해놨고 하나님께서 뭐하라는 거죠? 전쟁 치르라는 전쟁. 전쟁 치르라는 겁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뭐예요? 내가 이기,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들어가서 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땠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여리고성이 좀 지질학자가 여리고성 그 터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요, 삼중벽이래요. 삼중벽, 삼중벽. 이 벽이 세 개라는 겁니다. 지금도 대포로 쏘면 끄떡 없는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경관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 따라서 주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면 싹 다 뺏기는 겁니다. 목숨도 잃을 수 있고 가진 거 다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이겨야 되잖아요.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전쟁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그럼 살아계시면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택한 백성들은요, 지금 전쟁 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게 영적으로 가난은 가난, 전쟁이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린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걸 할 수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었어. 여리고 성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내 방법대로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7일 동안 돌대, 7일째는 일곱 바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일을 보는 겁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그럼 힘을 비축하고 육신의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탁 공격하라고 해야 될 텐데 세상에 7일 동안 힘 다 빼놓네. 이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겁니까? 믿음을 보는. 믿음은 순종이에요. 요한복음 3장 마지막들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리더십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복을 받았잖아요. 저는요, 진짜 복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고 자녀가 되었고 또 주의 종이 되었고 또 목회도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뭐 제가 행복하게 목회하는데 불만 있으세요? 전 서산에서도 너무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목회 현장에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스트레스면 제가 그릇이 부족해가지고 막 스케줄이나 이걸 다 못 감당해서 그게 이제 좀 그랬지. 스트레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힘들게 하면 좋겠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 신길교에 와서도요, 진짜 어떤 사람은요, 진짜 신길교 오지 오면 안 된다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최강당이라고 모르겠으면 최강당. 그 교회 가면 장렬하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가냐. 뭐 별, 진짜 별 다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행복하게. 우리 장로님 신녀들 뿐이세요, 신녀.
제가 성경차도 좋은 거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 사주시더라고, 사놔주시더라고. 근데 또 제가 힘들다고 또 요즘 뭐 카니발 리무진 그것도 내 생각으로 사놓으셨어요. 그 요즘 타고 다니니까 저게 좋긴 좋더라고. 다리 쭉 뻗고 지금 그렇게 사랑, 그렇게 사랑하고요. 하나도 스트레스 없어요. 아무도 저한테 몰라도 속으로 누가 또 꿍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맨날 웃고 우리 맨날 잘해줍니다. 그냥 그 얼마나 복 받으면 얼마나 막 그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아니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회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하는 곳마다 제가 스트레스 없게 하고 다 저를 사랑해 주는데 왜 이렇게 저를 축복하시냐?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야야. 하나님이 꼭 어떤 때는요 꼭 야야 할 때가 많아요. 야야, 내가 네가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그러잖아요. 그게 또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 제가 목사님한테 잘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목사님한테 잘한 게 어디 있어요? 뭘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없이 목사님 무슨 뭐 맨날 잘 해드린 것도 아니고 겨우 내가 나도 생존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사님한테 잘한 게 뭐 있냐? 야 너 목사님 말씀에 순종 잘했잖아.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내일 시험이라도요 우리 고향계 목사님이 이 선생 산기도 갑시다 그러면서 그냥 가세요. 그냥 이분은 그 월요일날 저녁에 산기도를 많이 가셨어요. 가자고 하면 또 그냥 간 겁니다. 그 이 선생은 저쪽에서 기도하라고 나는 여기서 기도한다. 그럼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온 겁니다. 그날 시험인데 중간고사 쳐야 되는데 목사님 가자 하면 제가 갔어요. 그런 거다고요. 또 목회하다 보면 근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장로님 하시다가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이제 저희 고향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거야. 근데 충청도 보니까 좀 말이 좀 느려요. 나도 빨리 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또 고향이 저 경상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빨리 해야 되는데. 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셔서 우리가 다 그 은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걸 막 그냥 숨이 넘어갑니다. 경상도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이 급한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에 하다가 그냥 다 그냥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남자 집사람들이 막 또 저 가르쳤던 5살에서 7살 많은 선배들이요 막 불평하고 교회가 시험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 했다고 이 교회는요 다 이게 선후배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후배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야 너희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목사님 막 비난하고 그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한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기도불이 붙은 겁니다. 나이가 20대 초반이지만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또 이제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래 스트라이크를 하는 거 스트라이크를 그 성가대 지휘 없이 지휘자 없이 몇 주를 한 겁니다. 그냥 지휘자 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다음 주부터 이기용 선생이 성가대 지휘하겠습니다. 그래 버렸네.
그러니까 내가 지휘를 해봤어야지. 상가대에 앉아서 이렇게 그래도 중학교 때 콩나물 대가리는 좀 배웠으니까 했는데 지휘를 해봤어야죠. 그러니까 더구나 11세배 무슨 주일학교는 학생이 지휘도 아니고 11세배를 낙 저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 선생이 다음 주부터 이제 지휘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말이 되겠습니까? 그 선생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앉아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저는요 지휘 중학교 1학년 들어가 우리가 그 지휘 흔드는 바톤 테크닉을 배우고 납니다. 4분의 3박자 중학교랑 음악 할 때 4분의 4박자 이거 배우는 겁니다. 8분의 6박자는 어려워. 그냥 대충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저보고 지휘를 하라고 하니. 그리고 딴 데서 뭐 그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제가 자랑을 다 봤는데 야 이건 순종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순종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내요. 목사님 나 못하겠어요. 말을 안 했어요. 왜? 믿음은 순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순종하는 거 보고 복 준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세상의 첫 주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근데 제가 열정을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날부터요 제가 뭐 한 건 시간만 남은 바톤 터키는 연습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니까 시간만 저는요 길 가면서도 연습했었지. 길 가면서도 그러다가 사람이 오면 또 안 했다가 밤이고 낮이고 사람들 만나죠.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할 때도요 수업 시간에도 제가 지휘 연습했습니다. 뭐로 한지 압니까? 발가락 두 개로. 발가락 두 개. 이거 싫어합니다. 사람 만날 때도 발가락 엄지발가락 두 개 움직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이렇게. 잘 때도 연습했어요. 잘 때 연습했다니까요. 잘 때는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 합니까? 잘 때는 손 이렇게 한 몽주병 환자로 보이니까 그때도 발가락 두 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비밀인데요. 제 비밀 하나 이건 우리 신길교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비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요 누군가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때 엄지발가락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휘 안 하는데 지금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안 고쳐져요. 앉아서 하면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이게 지휘를 안 하지 오래돼서 이게 막 차 이건 이래가 돌아야 되고요. 딴딴딴딴 이게 이게 부드럽잖아요. 막 아인 줄 아십니까? 밤이고 낮이고 제가 다 지연서 그리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게 권위가 안 서잖아요. 어디 음악 전공도 하나 안 하는 게 나이가 어린 20초반에 22살짜리가 본성가대 지휘를 하더니 권위 있습니까? 그래 막 기도하고요. 그래가 교회가 시험 들이고 막 성가대원들이 펑펑펑펑 펑크라고 그러면 저는 자전거 타고 신방 갔습니다. 무조건 특히 여자 청년들 집 있잖아요. 여자 청년들은요 새벽에 가면 기급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딱 쳐들어가면요 소리 쳐들어가면 이제 예, 왜 이게 화장을 안 한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잘 못 알아볼 때도 있어요. 만나지 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막 그냥 막 돌죠. 그럼 막 기급을 해. 아니 왜 오셨어요? 그래요. 아니 성가들 빠지니까 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이번 주 빠질까 안 빠질까요? 안 빠지면 되잖아요. 안 빠지면 새벽기도 마치고 막 다들 뭐 집사님 때 무조건 들어갑니다. 막 예고 없이 들어갑니다. 막 뭐 갈까요 말까요 그런 것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꽉 채웠습니다. 제가 하여튼 성가대를 막 부흥을 막 교회가 시험 들다 꽉 채우고 제가 막 또 연습해가지고 막 연습 문제 막 이렇게 막 이게 막 손이 막 이렇게 부드러워진가 봐. 그렇게 막 근데 결혼을 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혼하고 문제가 생긴데요. 우리 아내가 제 옆에서 떡 차고 있다가 여보 발 밑에 뭐가 꼼지락한다는 나도 모르게 지금 누워서 자다 발가락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습관이 된 겁니다. 이게 석가대고 딴딴딴딴 나 혼자서 그러고 있어. 그러니 침대 가면서 꼼탁꼼탁하니까 그런 거야. 자 그런 정도. 그리고요 제가
그러기도 하고요. 그 이제 선배님들이 5살, 7살 많았습니다. 그 아무도 무섭거든요. 교회에서 나 어릴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하고 청년이면서 선생님 그 선배님 내가 다 어느 날 선배님이었습니다. 선배님들 다 앉아 있는데 선배님 기도 발휘하고 나 혼자 앉는다. 선배님 내가 아 왜 그래 왜 임마 이래서 왜 임마 그래서 선배님 선배님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선배님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가르쳤냐고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 그래야 복받는다고 가르쳤죠? 그런데 선배님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나 오늘부터 이제 하여튼 우리 목사님 건드리기만 하면 나 선배님 계급 뭐 선배고 나 선배고 뭐고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좀 조금 세게 하긴 했습니다. 그쪽 동네에서는 센 게 아닌데 충청도는 이게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선배고 나발이고 그랬어요. 그 저쪽 동네는 그쪽 동네는 그게 욕이 아닌데 충청도는 또 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선배고 뭐고 내가 이제 계급장 뗍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막 차 기용이 저 죽이려면 막 선배들 욕하고 그래. 그러나 저러나 막 제가 막 기도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 또 꼬셔서 막 와 기도합니다. 기도 막 기도 부대 만들어서 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 저 예? 홀리파 저 기도파 저것들 저 아이 동생 저 아이고 그래나 저래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평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당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래도 이제 뭐 목회자가 잘 됐다는 게 뭐 다른 것보다 행복하게 목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향을 가는데요. 아 내가 안타까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어떻고 저렇고 했던 그 선배들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타락해버렸어요. 영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교회 안 다닐 뿐만 아니라 그 술집에 앉아있는 걸 본 겁니다. 제가 쏙 지나가는데 시골에는 이게 병상이 있잖아요. 그 앉아가지고 소주 마시고 있더라고요. 선배들 몇 명이. 그리고 직업도 없이 그냥 다 인생이 꼬여가지고 제가 그냥 딱 서서 아는 척 하려다가 그냥 가버렸어요. 저는요 그래도 엄마 아빠 없이 에? 정말 동네 천덕거리고 불쌍하다는 저는요 그날 지금 사실 우리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대학교 동창들이 모이면요 우리 동창 중에 누가 제일 잘 됐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요. 그럼 제가 제 이름이 제가 제일 잘 됐대요. 막 아멘 하거나 안 하거나 아니 그렇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없이 자라고 막 우리 할머니가요 아버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동네 형들이 저를 깜부는 겁니다. 그럼 만나서 저 자꾸 때리고 아버지가 없다고 없으니까 막 때리는 겁니다. 제가 착했는데 할머니가 그거 듣고 막 가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런 그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는데 저럴 때부터 그냥 배운 대로 강사님 와서 목사님께서 무조건 순종. 그래서 무조건 제가 지금 병신도 하고 청년이라면 하나만 절하라. 그럼 저는 그냥 무조건 절합니다. 무조건 목사님이 절하라. 새벽기도 나와라. 그럼 무조건 새벽기도 나갑니다.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새벽기도 나와라. 집이 뭔데요? 그런 게 어디서 그럼 안 그러면 뭘 그냥 자버리지 교회에서 그냥 교회에서 꽉 앉아서 절하고 자고 젊은데. 새벽기도 다 하고 가는 거지. 되게 길을 만드는 거지. 길을 만드는 거지. 안 되면 길을 만드는 거지. 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길을 만드는 거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 저기 새벽기도 40일 하면 여러분 자녀들 서울대학 보낸다면 전부 다 하겠죠? 안 하겠습니까? 40일 아니고 400일 한다. 400일 새벽기도 하면 서울대학 다 보내준다면요 제가 볼 때 거의 99% 다 할 겁니다. 그죠?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진짜 실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면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 핑계대고 그래. 하나님이 돌라면 도는 거지 뭐 여리고성을 칠 근데요 7일째 지쳤는데 그 7일째는 최고의 절정에 하나님이 테스트입니다. 7번 돌아갑니다. 7번
세상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데 지금 힘을 비축해 가지고 싸우게 되는데 7일 동안 뱅글뱅글 힘 다 빼놓고 더운 나라인데 7일째는 7번을 다 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 이거는 완전 순종, 완전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외쳐라.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너졌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이요 밖으로 무너진 게 안으로 확 무너져버린 거야. 안으로 하나님이 안에서 확 땡겨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아니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믿는데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믿는데 내 중심적으로 야곱 수준에서 내가 어릴 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순종이고 야곱 수준에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야곱 수준에서. 그러니까 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돌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을 할 자유를 주면 돌면서 사람들 입이 이렇게 나와 얼마나 불평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원에서는요 말하지 마라. 교회는요 교회는 내 의견 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아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지도자가 돌치다 하니까 아멘. 시작 아멘. 합시다 하니까 아멘. 시작 아멘. 아니 지금 전쟁 치르는데 왜 뺑뺑이 돌리냐 말이야. 이치에 안 맞는 거야 이치에. 그래도 하라면 아멘. 그걸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목사님한테. 그걸 생각나 내가 잊어버렸던 걸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그때 잘했잖아. 나 선배들 앞에서 하고 그 지휘 그거 다 순종하고 다 너 했잖아 너. 그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 제가요 잘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어디 가서 목회도 말 잘 들어 우리 수정교도 그렇죠. 우리 신길교도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이 안수 집사님들이 막 말 안 듣는 분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불평하고 우리는 200명 안수 집사님이요 말 잘 듣습니다. 뭐 불만 있으세요? 얼마나 잘 합니다. 그때 제가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 제가 볼게요. 누구지 이번 주부터 지휘하세요. 지휘하라고 목사님 어떡해요 못해요 그런 사람 무조건 돌라면 도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그래 나 의지하고 순종하는구나. 그래 내가 열어줄게. 이미 너한테 줬잖아. 그래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렇지 여호수아와 뭐 군대들이 이 군사력이 뛰어나서 전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함께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함께해 주고 저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도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도 저분이 하시는 거. 저분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분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정교회 제가 그랬잖아 아침에 오전에 여기 앞으로 막 예? 건물 들어오고요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근데 영등포 쪽까지는 넘보지 마시고 그냥 두고 보세요. 근데 아까도 목사님 내가 오늘 됐어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평상시 말을 들으면 야 저분 방송 음성인데 오늘 설교 들은 게 야 목사님요 극동 방송 해보죠.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 극동 방송 이런 게 다들 북한 전부 다더라고요. CTS도 보면 저 아프리카까지 다 극동 방송도 하고 CTS도 하고 목사님은 히트 칩니다. 두고 보세요. 안 되면 저한테 하세요. 내가 취소시켜드릴게. 제가 우리 교단도 사실 뜨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좀 괜찮게 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방송에서 막 저를 또 이렇게 해주잖아요. 두란도 성경교실 그런 데서도 이렇게 히브리스 특강도 해달라고 했더니 또 역대상하 해달라고
뭐 출연료는 하나도 안 주긴 안 줘요. 출연료 없어요. 무슨 출연료 받을 생각하면 안 돼. 다 줘. 네.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까지 막 예? 내가 못 가는 데까지 다 복음 전해지고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그 시태에서 방송 듣고 막 운다는데 목사님 그 설교에 막 은혜 받고 운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세요 하세요 목사님도 우리 교단에 방송 이렇게 막 목사님 몇 안 계세요 별로 근데 저도 살라 목사님도 하시고 제가 이게 감동입니다 사실 제가 그 은사가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의 특화된 그걸 제가 끄집어내는 그게 있거든요 목사님 보세요 막 대박 드시면 대박 1차는 극동방송 하시고 그런데 조금 전에 극동방송 사장님한테 내가 전화했잖아요 내가요 제가 뭐 그 무슨 뭐 내가 무슨 엿장수 무슨 뭐 파는 겁니까 제가 뭐가 아쉬워서요. 내가 감동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내가 설교를 들어봤더니 이야 잔잔한 물가요. 실만한 물가에 흐르는 그 흐름 자 이렇게 이 방송용이도 방송용 완전 목사님 방송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제 목사님도 하나님 띄우실 거예요. 방송용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런 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저 서산교회 지금 서산교회 목사님이 오늘 뭐 어떤 그 저기 뭐야 그 방송 뭐 부사장님이 그거 CTS CBS 제가 그 방송 설교 다 했는데 그거 취소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요. 아니 전화하려고 그래요 아, 서산교회 목사님도 그 후임도 목사님도 설교 좋은데 왜 취소하는지 그 왜 취소했냐고 물었더니 설교가 자신이 없었다고. 에라이 진짜 아유 내 진짜 설교 잘하시는 분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 아유 참 목사님이 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종이도 순종. 순종이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빨리 해야 되고. 아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고 진짜 아유 진짜 할렐루야. 목사님 충청도죠. 그러니까 뜸들이는 거, 뜸들이는 나. 아, 우리는 막 뜸들이는 걸 깝깝해. 우리는 막 그냥 우리 말 하면 하고 말면 말지. 우리는 그냥 다 뜸들이면 안 됩니다. 뜸 너무 들이다가는요 타요 타. 밥이 타. 그러니까 팍 믿음으로 팍 감동되면요 그냥 딱 말해버려야지. 막 자꾸 막 뜸들이고 계산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옆 사람에서 죄송해요. 아니 내가 진짜 사랑하는 목사님이고 진짜 뭐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형제간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아 목사님이 그 내가 그 장점을 내가 아는데 이게 이걸 더 발휘돼 이게 완전히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잘 되면 나한테 밥 사요 제가요 알잖아요 장로님 제가 국내 선교위원회도 제가 뭐 자화자찬한 게 아니라 아무도 없었잖아요 제가 다 귀한 목사님들 아무나 불러본 게 아닙니다. 제가 다 경쟁된 인물들 우리 교단 앞으로 다 주자들 기도하면서 다 딱 세트업한 거 아닙니까? 제가 했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니 저한테 제가 정권을 위임받았으니까 아무도 없을 때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여러분 누구를 세워도 탁월한 강사니까 그 우리 이성준 목사님도 제가 대전에 계실 때 사실 이선정 목사님 절 몰랐어요 사람들이 그때가 딱 처치는데 저분이구나 아니 목사님하고 나하고 차 마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딱 이게 오는 아 저도 오는 게 있어요 내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차를 이런 적 없어요 그냥 딱 전 아 저분이네 야 저분이 대전에 계시네 그래가지고 저기 국내 선교인에 막 할렐루야. 제가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딱 그게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 보세요. 굉장히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요. 진짜. 그것도 순종해도 그 자꾸 밤새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뜸들이고 계산되고 했습니까? 아멘 하고 합니다. 넘겨줬다고 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루 돌고 이틀 돌고 7일째 7바퀴 딱 돌고 그리고 외치니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입니다. 40일 동안 똑같은 땅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10명은 부정적입니다. 똘똘하다는 12명의 12지파 중에서 똘똘하던 사람 12명을 보낸데 세상적으로 똘똘하고 리더십 있고 똑똑한 사람 12명을 보낸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2명만 그 6명 중에 1명 12명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이 보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세요. 수상합니다. 수상해. 이게 멀쩡한 사람을 보낸 겁니다.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우리 신길교회도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 10년 전에 좀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 한 좀 여러 명이 교회를 나가셨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나와서 봤는데 목사님 그때 똑똑한 사람이 다 나갔대요. 그래. 똑똑한 사람이 다 나갔대. 그런 말을 저한테 여러 번 하더라고. 어떤 분들이 내가 그래 속으로 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딜딜한 사람이구만. 세상적으로 이런 무슨 뭐 잘 나갔다고 이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까? 갈릴리 어부면서 그 투박한 사람들 그래 믿음으로 은혜 받고 아멘 할 수 있는 사람 미래 가능성 봤잖아요. 그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러는데 이 열 명은 뭐요?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을 봐도 그런 겁니다. 열 명은 다수는 부정적인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이 세상은 여론조사 오르지만 그 다 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수 아닙니까? 군중.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따라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 의지하고 이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라. 아 요즘 밥이 인기 없어요. 젊은 친구는 저들은 우리의 피자라 또 저들은 나의 치킨이라 뭐 또 우리 장로님들은 저들은 우리의 순대국밥이라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 목회자나 이거 저는요 너 사업에서 돈 벌어서 선교해라 그러면요 저는 해냅니다. 저는 남대문 가서 양말 팔다 자 골라잡아 골라잡아 아주머니 이리 오세요. 아주머니 제가 어떤 일 여전도예요. 우리 장로님 아시죠? 여전도회가 뭐 그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 같은 데도 막 예배 마치고 서가지고 뭐뭐 사골도 팔고요 뭐 추어탕도 팔고 에휴 내가 보니까 못 팔아 못 팔아. 아이 팔라면 그걸 다 팔아야지. 제가 딱 있으면 1분 안에 다 팔아줍니다. 이상하게 팔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보실래요? 다 사. 그걸 왜 못합니까? 그걸 이거 사주세요. 그게 뭐사? 아이고 참. 그게 하나님이 팍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그게 있다니까 이게 영권이 있고 딱 그게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사업가였으면요. 내 아이고 다 팔. 아저버리세요. 해 아저버리세요. 다 팔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아니 어떤 친구 어떤 청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시험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아이고 세상에 무슨 못 들어가는 게 어디서 하나님 밥이지 그 밥이지. 난 32살 된 여자 청년이요. 목사님 학원 이제 강사했습니다. 목사님 자꾸 기도해 보면 의사 쪽에 미련이 자꾸 의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면 어떻겠어요? 이제 졸업한 지 10년이 됐는데 내가 그래서 해라 그랬어. 해라 의학 전문대학원 한번 도전해라 그랬어. 너 후회될 것 같으면 해라고. 근데 어렵겠지만 기도하면서 하자. 그냥 맨날 울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합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합격했어요.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니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하려고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밥이죠. 사업 목사님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장사하는 집사님
요즘 장사 잘 되세요? 그럼 아 목사님 경기가 없고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에 신방 안 갑니다. 아 자기가 믿음 없는데 안 된다는데 뭐 가서 손박도 이렇게 맞아쳐야지. 왜 안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그랬어요. 집사님 요즘 장사 잘 돼요? 아 목사님 잘 됩니다. 그럼 갑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껏 축복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어떤 집에 옷 가게를 가가지고요. 그날 막 예, 축복이 됐더니 그 뭐예요? 코트를 69불을 팔았더라고요. 아이 뭘 놀라지도 않으세요 지금? 하루에 몇 불 팔기도 힘든데 69불을 그냥 목사님 와서 갔더만. 그 제가 그런 겁니까? 믿음이 딱 맞아. 한 수 박수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저는요 설교 잘한 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목사님 잘하고 저는 그냥 이 스피릿만 있는 겁니다. 스피릿이 들어간 스피릿 할 수 있다. 오늘날도 똑같이 여리고성이 있는 거 우리 인생의 강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불리한 환경일 수도 있고요. 다 이 우리의 강적 여리고라는 강적이 우리 앞에 기다린 겁니다. 이걸 크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크게 봐야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 잡는 겁니다. 손 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여 다 잡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밥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 안 될 게 뭐 있어. 우리 축복의 땅을 다 잡읍시다. 다 여러분 이 인천 뭐 김포 이렇게 서울 이게 동 이게 여기가 서울이 뭐예요? 북쪽이야, 동쪽이 뭐예요? 예? 여기가 뭐 애매한 방향인 것 같아. 서쪽도 아니고 어디 무슨 쪽이에요? 서쪽? 예. 서쪽 뭐 인천 뭐 김포 다 잡읍시다. 다 잡읍시다. 여러분 예배당도 이제 잘 다 좋지. 앞으로 쫙 여러분 이게 시작 하고 막 예? 여러분 교회를 제가 아침에 보니까요 와 이게 뷰가 좋아요. 야 앞에서 보니까 뷰가 이렇게 잘 꾸며놔면요 야 진짜 깔때기로 끌어모으겠습니다. 뷰가 좋아 뷰를 잘 여러분 이제 시대가요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이 잘 나가는 옷 가게 있잖아요. 이게 프랜차이즈라는 게 잘 나가는 옷 가게나 그런 그 카페 같은 데 4년마다 바꿉니다. 4년마다 인테리어를 바꿔줘요. 시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분위기 좋을 때는요 우리 장로님 세대 때는 분위기 좋은 카페 뭐 그때는 카페란 말도 없었죠. 커피숍이나 분위기 좋은 거 뭐에 싹 들어가면 일단 조명이 어두워야 됩니다. 조명이 좀 흐리흐릿하고요. 그리고 커튼으로 탁 한 바퀴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야 분위기 좋다 그러죠. 안에 누가 들었는지 모를 거예요. 다 감박을 해주면 이 분위기가 야 어차. 그리고 불도요 어슴푸리 보일망 몰라 조그마한 친구 같은 캐는 그러면 이제 분위기 좋다고 하죠. 요즘요 그렇게 해놨고 카페를 열면요 딱 6일 만에 문 닫습니다. 아무도 안 가. 이 감성이 바뀐 거예요. 커피는 안 바뀌어서 그때 커피나 지금 커피는 컨텐츠는 똑같은데 이게 감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막 싹 커튼 다 걷어내고 싹 해서 막 투명해. 우리 예전에는요 밖에서 커피 마시는 걸 안에 우리가 보이면 이게 부끄러워서. 요즘은요 밖을 보면서 밥 먹습니다 혼자서. 혼밥이라 해서 밖으로 밖에 다 보이니 자기 혼자서 밥 먹는 시대가 완전 바뀐 감성이 다 바뀐 거거든요. 교회도요 그런 걸 잘 하드웨어는 좋지만 제가 보니까 홈페이지도 바꿔야 돼요. 다 홈페이지도요. 그리고 이것도 이상한 뭔가 이게 좀 이게 얼굴도 제가 어둡잖아요 지금 이거 봐줘. 내 얼굴이 지금 얼마나 괜찮은데 지금 시커멓게 이런 거 다 고민해. 전부 다 새로운 이사 온 사람들이요. 딱 홈피 들어가 보고 딱 이게 보는데 얼굴이 지금 되게 실물보다 좋게 만들어주는데 실물보다 40%로 줄이라 버리면 그렇잖아 지금. 얘도 고민하고요. 뭐가 시대가 요즘은 다른 겁니다. 다 그런 것도 우리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보니까 야, 이게 교회가 휴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앉아 계신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 전에 제가 원로 목사님 저 서울에 계시 목회하실 때 고상님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학생회 강사로 간 겁니다. 학생회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그 강사실이 예배당 1층 뒤에 있더라고. 조그만한 그 기억나세요? 그 방. 근데 별로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만. 어쨌든 뭐 학생회 수련회 강사로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도한 기억입니다. 하여튼 뭐 교회 다 다니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인천인가 어디 큰 땅이 있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식사하시면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새파란 3대 초반 뭐 목사가 뭐 아마 그걸 뭐 듣고 오신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목사님 무조건 가셔야죠. 아 무조건 가셔야죠 목사님. 아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감히 감동이 뭐 좀 이게 있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셔야죠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아침에 보니까 야 이게 이 앞에만 잘 해놔면 쫙 해놔면요 이게 쫙 그냥 자동 카페입니다 이게.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빌딩 보세요. 밖에서 쫙 보입니다 빌딩. 자, 이게 청청이 카페 그부터만 이게 뭐냐 쫙 한번 해보세요 시작 쫙. 내가 나 혼자 생각 야 이거 그냥 뷰가 이렇게 쫙 근데 쫙 하면 쫙 이렇게 좀 이렇게 걷어낼 걸 싹 해놓고 뭔가 쫙 하면 시작 쫙 하면 그냥 자동 카페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지나 야 저기 좋다 그래서 쫙 우리 세상을 잡자고 예전에는요 세상에 잡음 예전에는 교회 오면 볼 게 있었어요 사실은 교회 오면 교회가 항상 앞섰습니다 의식도 앞서고 다 선도했잖아요 세상을요 교회가 다 앞섰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그냥 우정조 세상은 젊은이가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막 그냥 삐까뻗쳐 갈 때 막 교회는 총회도 가면 우리도 이제 또 총회 가겠지만 세상은 지금 날고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는 다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신길교회하고 수정교회는 막 날짜고 이제 우리 말리지 말라고 자 손 내보세요. 수정교회 시대가 옵니다. 우리 두 손들 가면 시작. 아멘. 네. 할렐루야. 아이 조금 아멘이 조금 적은 것 같아. 다시. 수정교회 시대가 옵니다. 저 위청도 하세요. 두 손들 가면 시작. 아멘. 네. 그렇죠. 옵니다. 다 잡자고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니 왜 안 된다고 생각해? 다 잡. 저는 스피릿만 심어준다니까. 아니 왜 성가대 잘한 우리 남자분들은 노래를 잘하더만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이게 왜 자꾸 머리를 굴려? 야곱이 이스라엘로 넘어가야지 자꾸 왜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 아 왜 그렇게 해서 아멘 하면 되지. 다시 이제 수정교회 시대가 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밤이라. 보리가 저번 한 자도. 아멘이죠? 네. 그렇죠.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이기는 싸움.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이기는 싸움인데. 여러분들 가운데도요, 고시 어려운 고시 패스하는 이 학생들 젊은이들도 일어나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정치도 더 장악하고. 경제도 장악하고 돈도 딱 장악해야 될 거면 다 성결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방송 의료 법조 다 장악하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면 시작 우리 교회도 저쪽도 이제 막 그렇게 합니다 막 안 되는 게 뭐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되니까 우리도 조금 전에 뭐 문제 왔더라고 우리도 막 이제 막
우리도 막 하여튼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설에 와가지고 우리 교단에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향해서 뛸 수 있는 목사님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펑크가 나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무슨 뭐 이렇게 소광성 목사님, 뭐 오정희 목사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레벨의 목사님들 모임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히레미가 이제 가서 이렇게 뭐 김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순문계 이영 목사 이렇게 막 테이블에 앉아서 저를 이제 부른 겁니다. 한결교단도 불리되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면요 진짜 교회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 그분들은 뭐 생산한 분입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성정 짓느라고 좀 재정적으로 좀 그런데 한 2억은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께 한 3억 내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 우리도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 교회 부흥도 되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빨리 돈도 봅시다. 아 교회가 좀 그래 돼야지. 아 우리 교단은 내가 잠깐만 계세 보세요 가지고 장로님 뭐 좀 얼마 좀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은 여기 300만 원 딱 넣어갔대요. 근데 여기서 2억 3억 나오니까 내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우리 성결교회 그 되면 되겠어 진짜. 그런데 내가 열 받아봤어. 두고 보자 내가. 하여튼 다장 1등 한다. 하여튼 1등 한다 두고 봐라 이제. 나 그래 왔죠. 우리 공동 1등 하시면 할렐루야. 그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안 돼?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는데 예? 저들은 우리 밥인데 왜 안 된다고 생각? 우리 왜 이거 다 걷어내자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싹 걷어내고 예? 다 하자고 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1등 내고 다 장악하자고 다장 정복하자고 해. 정복 축복의 땅을 정복하자니까 하나님이 내게 넘겨줬다는데 왜 이거 왜 자신감 없고 왜 그럴까 말까 그래. 기도도요.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면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될 줄 믿어야지 그냥 기도해라고 달라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요 세상에 교회 올 때 이제 보따리를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 올 때 이제 보따리를 다 채운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 자식 책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또 우리 사업 책임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 우리 건강 책임져. 이제 보따리를 다 이렇게 이제 지고 이제 교회 오는 겁니다. 전에 이렇게 가고 교회에 내려놓습니다. 교회 내려. 주여 우리 남편도 맡아주시고 하나님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식도 책임주시고 주여 우리 건강에 문제 주시고 아버지 다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칠 때는 또 다 가지고 갑니다. 주여 해가지고 주여 다 이제 주섬주섬 또 다 챙깁니다. 해가지고요 세상에 다 짊어지고 또 이제 이거 주여 다음 주 오겠습니다. 이게 반복을 합니다. 이게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 믿고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연여건지 걱정 다 맡기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지 왜 그렇게 사람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음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삽니다. 우리는 엄마 아빠 없이 살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 여러분요 다 이 믿음이 확 와야 되면 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한 분 아멘 주여 해보세요. 주여 시작. 주여 더 크게 시작. 주여 더 크게 시작. 주여 더 크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작. 주여 그렇죠 할렐루야.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말 됩니다.
아, 된다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데 돌아라 했잖아, 돌아라 했잖아. 말씀대로 딱 순, 말씀 붙들고 그냥 아멘. 딴 생각 머리 굴리면 안 됩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이렇게 막 뜸도 키우고 아멘 시작 아멘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겁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두려움 갖지만 그렇게 나가야지. 막 전성을 향해 가는 텔라나 텔라나 아이고 참 앞으로 앞으로 전성을 향해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앞으로 아이고 아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이제 설교 끝났어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이게 스피릿이 3일째 날은요 제일 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까지 안 들었어도 내일로 됩니다. 근데 여러분 수련의 부흥의 끈 중에도 역사하고요. 이게 들어오면 스피릿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옆 사람에서 합시다. 여리고성을 정복합시다. 예, 옆 사람 청청도 말은요, 청청도 말은 무조건 붙이면 돼. 뭘 붙이면 되는지 아세요? 예, 청청도 말은 아무거나 한자만 붙이면 다 붙더라고요. 청청도 말은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믿기는 믿는 거예요. 청청도 말로 믿기는 믿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 말로 딱 한자 한자 겨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시작. 야, 이게요 우리가 바로 믿읍시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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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수준교회 시대가 지금까지도 좋았고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만 아이고 우리끼리만 이거 몇 1등 2등 몇 등 그건 뭐 제가 교단 딱 밖으로 나가보니까 세상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 근데 제가 기죽은 줄 아십니까? 내가 한 3년에서 5년만 기다리라 그랬어요. 3년에서 5년만 기다리라. 아이 그리고 은혜도 받고 도전 받고 그런다 그러면서 3년에서 5년만 기다리라.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한 3년에서 5년만 기다립시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아멘 그런 믿음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순종해야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이성준 목사 극동방송 그건 아니냐 제 말 안 보지 마세요. 듣고 흘려버리면 안 돼. 총동 목사님 잘 흘려버렸으니 걱정돼서 아니 아니 제가 진짜 뭐가 제가 뭐 바람 저 그 감동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흘려버리면 안 돼요. 그럼 그리고 우리 359장 딱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근데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일 새벽에 나올래요 안 내일로 마지막 날인데 새벽 오전 저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 있으면요 이런 부흥회 때는요 아이고 뭐 돈도 헌금 어떤 분은요 이렇게 딱 했는데 5만 원짜리가 막 잡히면 만 원짜리 바꿔가지고 막 뭘 그렇게 합니까. 우리 교회 우리 저기 장로님들 계시면 우리 박성철 장로님은요 목사님들이 누가 이렇게 오면 기도하고 지갑에서 그냥 딱 잡힌 대로 수표가 막 잡힌 대로. 근데 그분 만나러 갈 때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주여 큰 거 잡히게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장로님도 보면 막 성격이 이렇게 부모 없이 자라가지고 성격이 이렇게 막 부드럽고 요즘은 좀 많이 부드러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런 부족한 분도 있지만 그 중심이 선교하고 싶고 막 그냥 사업하는 게 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잡힌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분 만나러 한번 갈 때 기도 많이 하고 주여 잡힌 대로 막 주위 종들은요 목사님 잡힌 대로 멋있잖아요 여러분 다 멋있게 살아 그렇게 사는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자고요. 우리 한번 사는 인생 그래야 잘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 말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에이 뭐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가면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시대에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그 신학교 때 MDB 때 개최가지고 이만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이성준 목사님 이제 딱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딱 와가지고
딱 여러분 이어서 또 하나님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어떻게 부목사님한테 아멘을 크게 해야지. 아까 안 비웠어요. 아멘. 다시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렇지 그렇지 오잖아요. 근데 안 되나 보세요. 잘. 그리고 내가 볼 때요 여러분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목사님이 그 말이 자세한데 이게 자 이게 참이 그러겠어. 야 이게 이 지성인들도 많이 올 것 같고 세상적으로 내가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자자자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아무나 그게 됩니까 그게? 보세요 두고 보라고. 극동방송 할렐루야.